김범수 씨. 예, 예, 예. 무슨 질문을 100번 토론하듯이 질문을 하세요. 아, 이거 있길래, 예. 가정 당황하게 여쭤보세요. 가정 당황하게. 할머니 잘 따라요? 할머니는 잘 안 따르고. 할머니 조금 안 좋아해요. 아~ 정말 신기해요. 야, 왜 그러세요? 아니, 원래는 할머니를 더 따르게 돼 있는데. 할머니가 더 고민이다. 그럼 빨리 예. 예. 엄마 가슴 막 찢어놓고 치명적인 나쁜 남자. 예, 정민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민이네 집은 어디예요? 할아버지네 집이요. 할아버지네 집이요. 와. 아, 왜 엄마네 아빠네 집이 종민이네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? 거기 그럼... 누구네 집이에요? 엄마 집이요. 명의는 아빠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,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? 그냥 다 좋아요. 그냥 다 좋아요. 다 좋아요? 나중에 커서도 할아버지랑 잘 거예요? 네. 결혼해서 아내랑 잘 거야? 할아버지랑 잘 거야? 할아버지요. 할아버지요. 너 그 마음은 바뀔걸? 그건 100% 바뀔걸? 아, 아내는 할머니랑 주무시고. 아니 근데 이제 엄마가 종민이 너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요. 이제 엄마 아빠랑 함께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? 그럼 형하고 누나들이랑 나중에. 네? 나중에요. 나중에 언제? 할아버지 돌아가시면. 아, 이제 뭐라고 얘기해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계시는 한 희한하다. 평생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죠. 예. 네. 굉장히 진지해요.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. 예. 네. 그러니까 아니요. 할아버지 네. 뽀뽀해 드려 봐봐 한번. 몰래. 평생. 어머머 뭐야. 또 할아버지는 또 대주네요, 입술을. 자연스럽게 그냥. 익숙하니까.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왔어. 야, 그러면 엄마도 한번 해드리는 건 어때? 널 낳았잖아. 그럼. 응? 야, 엄마 뽀뽀 한번 해줘. 왜 안 하는 거예요? 엄마인데? 할아버지가 더 좋아서요. 할아버지가 더 좋아서요. 정민아, 혹시 엄마가 일하는 신하냐고 그. 바빠서 너를 안 키워줘서 엄마한테 서운함을 혹시나 갖고 있는 건 아니야? 아니에요. 아니야. 엄마가 그러면 미워요? 아니요. 미운 건 아니죠? 네. 엄마 좋죠? 네. 엄마 뽀뽀해주면 안 돼? 아니, 야, 차라리 정말 미우면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밉지도 않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게 무슨 문제인지. 아는 있는. 거예요. 엄마라는 건 아는데 네.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. 그 옆에 지금 누나랑 뭐 형이 네. 함께 온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. 누나가 막 괴롭히거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런 건 없고요. 동생이 먹고 싶은 거나 막 있다고 하면 핫도그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거 먹고 바로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요. 아, 네. 먹고 바로 가는 거예요? 네. 야, 게임 깔아준다고 집에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와요. 게임을 깔아주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고? 네. 아, 아버님이시죠? 진짜 답답하시겠어요, 아버님. 종민이가 집에 왔으면 좋겠어갖고 억지로 데리고 와보기도 했는데 지가 고집부리고 다시 할아버지네 가겠다고 하니까 막 울고 떼쓰고 막. 예.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, 솔직히?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학습 문제죠. 그렇죠, 교육 문제. 교육 문제죠. 아직 3학년인데 좀 창피한 건데 아직 구구단을 잘 못 외우고요.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애가 고집이 세져요. 그렇기도 하죠. 종민이한테 직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종민아 하면서 종민아, 엄마 아빠가 너 사랑 안 해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한테 맡긴 게 아니거든. 근데 엄마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해. 막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에 너 책가방도 챙겨주고 싶고 실내화도 빨아주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잠도 자고 싶고 한데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와서 엄마 팔베개 베고 등 안 돌리고 좀 같이 좀 잤으면 좋겠어. 좀 자주 좀 왔으면 좋겠어, 종민아. 아니 무슨 자기 아들한테 이딴 얘기를 하는 게 실내화 빨아주고 싶고. 종민아. 예. 엄마가 진짜로 종민이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. 엄마. 엄마 얘기 들었으니까.